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재미있는 지식만 속속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요, 비행기에 대한 하나의 재미있는 상식을 조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IT조선이라는 매체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진 기자님께서 쓰신 조종사 세계에서 경착륙을 연착륙보다 더 쳐주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착륙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주가가 연착륙하다, 뭐 이런 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좀 부드럽게 착륙하는 거, 이런 걸 연착륙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게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비행기 탔다고 해봅시다. 경착륙이 좋으십니까? 연착륙이 좋으십니까? 전 당연히 연착륙이 좋습니다. 네, 연착륙이 좋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왜 조종사 세계에서는 경착륙을 더 쳐준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념을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께 큰 복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큰 복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죠? 저한테는 영광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 일본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20번, 배에서 130번 정도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면은 한 200번, 500번 정도, 200번에 300번 정도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요, 근데 중학교 때 한번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서 활주로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 그 저기 그이큰 이모님께서 저기 그 홋카이도 사셔가지고, 그래서 홋카이도까지 이렇게 일본의 국내선이죠,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홋카이도에서 올때 도쿄로 올때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그 활주로에, 착륙하는 그 활주로에 그 앞쪽에 비행기 하나가 이렇게 계류 중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해서 착륙을 해서 바퀴가 땅에 닿았는데 조금 달리다 다시 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식겁해가지고 사람들 다 그때 다 놀라고, 저도 그때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비행기 탈 때마다 식은땀이 나고 좀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 착륙할 때나 이륙할 때에는 저도 모르게 손에서 땀이 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야, 그 어렸을 때그 기억이 되게 오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비행기 착륙할 때 덜컹덜컹거리는 것보다 역시 이렇게 부드럽게 착륙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한번 기사를 볼까요? 처음 비행기를 탔던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 항공기 조종사의 실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라는 말을 많이 자주 들었다. 외국 비행사와 달리 착륙할 때 부드럽게 내려앉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비행기는요, 노스웨스트 항공이었어요. 미국 비행기 등에 어마어마하게 그냥 충격이 커가지고.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한국은 조금 그래도 부드럽게 착륙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 중 조금이라도 덜컹거리면 주변에서 이번 조종은 외국인이 맡았다라는 식의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이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우리나라의 국적기는 물론 미국, 유럽의 항공기도 착륙 탈 때마다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느 비행기나 착륙 충격을 자주 느꼈다는 것이죠. 한국 국적의 항공기 역시 착륙 충격이 상당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비행기가 더 부드럽다는 것은 사실 부분이다. 그렇죠. 뭐 그렇죠.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인이 항공기 조종에 최적화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겠죠. 날고 긴다 한다는 뭐 조종사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거겠습니까? 항공기 착륙 과정에 필요한 메커니즘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네요. 부드럽게 내려앉는다고 해서 실력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자, 봅시다. 항공기는 날개를 통해서 만든 양력, 저 양력이라는 거 위로 뜨게 하는 힘이죠. 양력을 설명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양력은 날개 위 기압을 아래쪽보다 낮게 해서 동체가 위로 뜨도록 돕는 힘이라고 하죠. 양력이라는 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비행기 날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본 겁니다. 잘라서. 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좀 부풀어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기류가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쵸? 날개 위 기압이 좀 낮아지면서 이게 위로 이렇게 뜨는 거죠, 그쵸? 예. 이런 걸 베르누이 효과라고 그러죠. 베르누이 효과,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위로 뜨는데 착륙할 때는 날개 아래쪽 기압을 위보다 낮게 만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구도를 낮추고 양력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내려앉는 방법은 연착륙과 경착륙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연착륙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충격 없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것. 경착륙은 약간의 충격과 함께 지면에 내려앉는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펌 착륙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근데 항공기 착륙에 필요한 제동 거리는 제동 거리, 그러니까 완전히 멈출 때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항공기가 무거울수록 그렇죠. 그 가속도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뉴턴의 물리 법칙에 의해서 관상의 법칙 이런 것에 의해서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형 항공기인 보잉 747이나 에어버스 A380 여기 나와 있네요. 엄청난 크기죠, 사실은, 그죠? 300명 탈수 있는데, 그죠? 만석일 경우에 450톤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무게죠. 지금 자동차는 한 1, 2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거 몇백 배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무게를 어떻게 착륙시키냐. 그러면 항공기를 착륙시킬 때 비행속도를 무작정 줄일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그냥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항공사고로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예. 추락된 추락이죠, 추락. 그래서 소형기는 155km 이하까지는 줄이면 안 되고, 그렇죠? 250km 중형기는, 그다음에 초대형기는 269km까지는 이제 줄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주로에 멈추려면 여러분 진짜 긴 활주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기상 상황 기준일 때 최소 2km 이상은 돼야 된다. 야, 하지만 기상 상황이 나쁠 경우는 당연히 제동 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특히 무슨 뭐 비가 오거나 그 눈이 왔을 때는 진짜 쭉쭉 미끄러질 테니까 2.5에서 3km의 활주로가 필요하다. 근데 강풍 시에는 당연히 활주로에 내리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측풍이 강할 때 항공기 기체는 활주로를 따라서 정방향으로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밀려나가겠죠. 그래서 바람 방향 쪽으로 기체를 튼 상태에서 동체 중심을 활주로 중간에 둔채 착륙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주로와 항공기 기체가 45도 각도인 경우가 심심찮게 목격된다. 이러한 착륙 방법도 있군요. 그래서 기체가 좌우로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라서 좌우 바퀴를 한 번에 지면 내리기 어렵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래서 빠르게 내리지 않으면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어 위급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조종사들은 승객이나 비행기 기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연착륙을 선호하지만 기상 상황에 그대로 노출된 공항 내 활주로의 환경을 고려할 때 연착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죠. 바람, 뭐 기상 상황 이런 거 그죠? 무한히 긴 활주로만 있다면 당연히 연착륙 모든 사람이 시도를 하겠죠. 기상 상황이 좋고 완전 이상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연착륙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또 고도의 조종 능력을 활용한 경착륙이 필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측풍 착륙이라는 것에 대한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 잠깐 볼까요? 잠시만요. 이거 저장권 같은 게 있을 테니까 조금만 봅시다. 몇 초만. 이렇게 기체가 기울어져서 그죠? 이렇게 오네요. 좀 이렇게 기울여서 그죠? 바람을 이쪽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와서 막 흔들흔들하다가 딱 착륙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은 긴 활주로를 갖춰서 상대적으로 연착륙 항공기를 자주 볼수 있지만 작은 공항에서 연착륙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에 가깝다. 목포공항은 1.6k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이러한 공항에서 대형 항공기 착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연착륙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연착륙은 긴 활주로를 갖춘 그렇죠? 그런 그리고 이상적인 기후에서 연착륙을 기대를 할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
사실 연착륙에서 이런 이상적인 상황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이 훨씬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올 수도 있고 안개가 낄 수도 있고 노면에 어떤 그런 습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는 연착륙을 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좀 경착륙의 방법, 그 요령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랜딩 착륙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연착륙이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네. 재밌네요. 우리의 그 통념과 고정관념을 깨는 그러한 하나의 재미있는 정보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